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장근 박보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초에서는 한숨은 끝나죠? 자, 한에서는 연장근으로 역전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니 연장근으로 이기는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장근으로 이겨라. 자, 첫 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수가 이 실마리를 푸는데 굉장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수만 두면은 정답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나옵니다. 자, 첫 수를 어디를 가야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수를 찾아라. 지금 장군을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마가 나가면서 포장. 자, 이럴 때는 뭐 한 수밖에 없죠? 자, 이거 사로 치하고요. 그 다음에 차장. 그럼 다시 막아야 됩니다. 야, 이거 또 왔다리 갔다리? 이거 안 되겠죠? 왔다리 갔다리? 자,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장을 했을 때. 자, 이 사로 낼름. 낼름 이걸 먹으면은 안 됩니다. 자, 끝나죠? 그래서 이 포를 사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맛있다고 먹으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차로 장군 집, 장군 이거밖에 없죠? 어허. 그러면 콩을 먹고. 아이고,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장군. 가고. 장군. 쏙 숨어버리면은, 아이고, 이제 뭐, 할 게 없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열심히 장군을 쳤는데 예, 안 됐죠. 아, 이 뭐 초에서는 그 모양 그대로네요. 처음 모양. 자, 이거 마로 장군 쳐가지고는 재미를 못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장군부터 칠까요? 아, 이 포장을 먼저 쳐볼까요? 자, 포장. 그러면은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아이고 또 장군 칠 수 있는 게 이렇게 쳐볼까 장군을? 장군 치면 어떻게 되나요? 먹어버릴까요? 그냥 차로 먹읍시다, 차로. 어허, 그 다음 장군이? 에헤이, 이건 뭐야? 장군 이거밖에 없네? 이것도 아웃이죠? 차로 먹읍시다, 차로 그냥. 이거 뭐, 할 게 없어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됩니다. 야, 이것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군을 자 다르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장군을 지금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 아, 지금 포장, 마장 다 안 됐죠? 차장밖에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잉? 이게 뭐야? 앵기네 앵겨? 자, 그러면은 이때 자 먹을 수 있는 게 자, 뭐 요거밖에 없죠? 예. 네. 이거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마가 나가면서 포장. 포장이죠? 자, 올라올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도 포장이라. 그러면 다시 내려가야 돼. 이때 다시 마장. 자, 그럼 한번 받아 볼까요? 자, 올라올 수도 없죠. 포장이라. 사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포장이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장으로 외통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연장근으로 단 3수 만에 끝내버리는 연장근 박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